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의원 최소호 원장입니다. 작은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은 병증의 양상과 치료 이력이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근종이 단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다른 자궁질환이나 난소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이나 출혈이 당장에 큰 문제가 되시는 분도 있고 작은 근종의 성장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작은 근종 병증의 대표적인 예시를 7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40대 중반 여성분으로 작은 근종이 최근 6개월 사이에 4.5cm에서 10cm로 급격하게 성장한 경우입니다. 배란기 전후와 생리 전후에 조금씩 출혈을 하는 부정출혈이 있었습니다. 자궁성근증과 자궁내막증도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자궁적출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분으로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자궁근종 하나가 9cm까지 커져서 자궁근종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근종 하나가 4cm 정도로 자라고 2, 3cm 정도의 작은 근종이 두 개가 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계획 중이어서 더 이상의 수술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근종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커지지 않도록 임신될 때까지 관리하시길 바라신 분입니다. 부정출혈은 없으나 생리량이 많은 편으로 생리 전후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4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작은 근종과 작은 성근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편이어서 생리 3-4일 전부터 아랫배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출혈 과다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 등의 2차 증상 또한 나타났습니다. 통증과 출혈이 심해서 자궁적출 수술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자궁점막과 근종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내원하셨습니다. 규칙성이 없는 부정출혈과 월경량 과다의 증상은 있으나 생리통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출장 등으로 피곤하면 출혈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혈 과다로 인해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수화불량 증상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임약 복용을 통해 월경을 멈추게 하는 치료를 시도했으나 갑작스럽게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호르몬 요법을 중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혈을 통해 출혈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 작은 근종이 커지면서 요통, 골반통, 방광의 압박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고 당기는 느낌이고 생리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근종이 큰 것은 9cm, 작은 것은 3에서 4cm로 여러 개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근종 하나를 하이프 시술을 받았는데 다른 하나가 다시 커진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부정출혈이나 과다 월경의 증상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작은 근종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경우입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우측 난소낭종 7.5cm와 작은 근종 4.5cm를 동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출혈이나 월경 과다는 없었으나 평소에 우측 하복부에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고 생리 전과 생리 시에 통증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난소낭종과 작은 근종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경우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다발성 작은 근종으로 인해서 1에서 2.5cm 사이의 근종이 7개가 관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후에 갈색피가 비치기 시작하고 생리량이 많아지면서 생리 주기가 짧아져서 걱정이 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생리 시에 밑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 출혈이 생긴 다음부터 심한 피로감과 함께 얼굴색이 누렇게 돼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근종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근종 자체가 문제가 된 분도 있고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등의 자궁질환이나 난소랑종이나 난관수종 등의 난소질환과 함께 문제가 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통증이나 출혈, 출혈에 의한 2차적 증상이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자궁근종도 원인을 파악해서 하나둘씩 풀어가다 보면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궁근종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